입추가 지났지만 이번 주도 남부지방에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열흘이 넘도록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은 지난밤 기온이 27도를 웃돌았고요.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이번 주는 남부와 중부지방의 날씨가 확연히 다르겠습니다.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중부 곳곳으로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일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열대야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7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 32도, 양산과 합천이 34도까지 오르며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한낮 기온은 32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